잠깐만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 9월 이 자리 봐봐 여기 보면은 형용사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지? 그리고 보어 자리 안 되지? 그러니까 9월이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잘 봐봐 아니 얘가 others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형용사 9의 형태가 안 나왔잖아 지금 이한 단어밖에 없죠 9월가 그러니까 얘가 얘를 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수식하려면요 9월을 요 자리에 써야 돼요 한 단어 됐어?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 뒤로 수식할 만한 명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수식어가 탈락인 거예요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보어가 아니냐면요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푸얼리가 트리트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트리트를 수식해서 형편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형편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만약에 푸얼가 돼서 만약에 목적격 보어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다 대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설명으로 하자면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보어 자리 또는 명사 수식 자리가 가능한지 따져보고요. 가능하면은 하나라도 가능하면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 하나 둘다안 되면 부사가 정답. 이렇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풀수 있다. 되니?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125쪽이랑 126쪽에 있는 건요.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보면서 제가 그냥 그책 같이 보면서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칠판에다 쓰는 거는요, 다 핵심적인 것만 쓰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 전치사대 접속사도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좀 지우자.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전치사대 접속사는요, 가장 이제 기본만 설명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후기고. 자, 잘 보세요. 당연히 전치사 대 접속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요, 뒤에 뭐가 오느냐의 차이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는 거. 이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거. 이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이거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요, 전문 용어로는 명사 상당어구라고 표현해요. 명사 상당어구.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명사 같은 애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명사 같은 애들. 그럼 그 명사 같은 애들이 뭐가 있냐? 당연히 대명사 가능하겠죠. 그리고 명사 구도 가능하고요. 명사 절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명사 구랑 명사 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명사 구의 대표가 뭐냐? 동명사 또는 뭐 의문사 투구정사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게 이제 명사구. 명사절은 엄청 많죠. 뭐 아까 했던 대절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왓절 아니면 뭐 복합관계대명사 간접의문문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자, 그런데 단 여기에서 주의점이 있는데 단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애들이 대부분 올 수 있는데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못 쓰는 애가 대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혹시 뭔지 알아?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는데 쓸 수 없는 명사가 있어. 하나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중딩 때 배운 거. 하나가 뭐냐? 투구정사야. 투구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if절이야. if절. if절. 그러니까 여기서의 if는 만약의 if가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뜻의 if 있죠. 그게 명사절이잖아요. 근데 그놈도 전치사 뒤에는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 수동사 원형 그리고 if절 얘네들은 전치사 뒤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좀 특이사항.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말고도요 또 다른 애들이 올 수 있는데 어떤 애가 올 수 있는가? ing, pp 이거 좀 치울게요. ing, pp 전치사의 명사. 접속사 뒤에 전치사의 명사.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 구. 형용사 구가 뭐냐? 아까 썼던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게 형용사 구야.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야. 이게 형용사 구야.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만 오는 줄 알았는데 얘네도 올 수 있어요. 얘네도. 그럼 얘네들의 이제 원리는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거는
잠깐 쉬었다 설명드릴게요. 자, 자. 피곤한 것 같으니까 이때 자라 지원아. 알겠지? 수업 시간에 초 졸지 말고 그지 같은 거.
뭐야, 어디 갔어? 7교시가 맞냐? 얘네 수업이 일주일 중에 대부분 7교시야? 7교시 끝나면 몇 시야? 4시 4시? 5시? 오늘 왜 5시? 4시 50분 아 4시 50분? 4시 50분이 7교시 끝나는 시간이야? 4시 50분 빨리 끝나고 종회하면 5시 아 그래? 학교마다 아니 좋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학교마다 다른가 그게? 다를 수가 있나? 다를 수가 없잖아 학교는 몇 시 40분 그래? 돼지는? 4시 10분 10분? 주에 8시 10분까지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1교시 시작도 빠른 거야 니네는 그래서 8시 반에 시작 아 8시 반에 시작해 아 4시 10분에 끝난다고? 네 그럼 뭐 종례하고 뭐하고 넉넉 잡아서 한 4시 한 3, 40분? 이쯤이면 하교 하겠네 그 내일 집에 가면? 있잖아 아 그래? 어 종례를 막 이렇게 길게 하진 않나 보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 금요일 날은 학교 봉사 때문에 좀 늦어요. 추가로 한 10분, 1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뭐 한 7, 8시까지 하는 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기 왜 물어봤냐면 그 대진 같은 경우는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첫 타임에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 이어서 할게요.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접속사기에 주어 동사 말고 얘네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마리. 뭐냐면요. 전부 다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면 이제 뭐 ing가 오거나 pp가 오거나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될 텐데 얘네 둘은 뭔지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요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쓰는 거.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니까. 결국 분사구문은 뭐냐? 얘네가 주딩 캐릭터 배웠던 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니야.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PP가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빙은 생략이 되죠. 그래서 PP만 나오는 거야. 됐니? 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면부나 형용사구가 나오는 거. 접속사의 주어에 비동사의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날리고 날리고 ing인데 being 생략돼서 전명부 됐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똑같아요. 형용사구 형용사의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날리고 날리고 ing인데 being 생략돼서 형용사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전부 다 분사구문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각각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은 일단 알아봤죠. 기본은 봤으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요걸 이제 봐야겠죠. 일단 가장 잘 나오는 게 우리 책에 있는 걸로 좀 잠깐 보자면 129 쪽에 케이스 2번에 있는 거거든. 바로 뭐냐 to ing랑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 비교하는 거야. 이게 제일 잘 나와.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안 써있네요. 책이 안 써있는데 although와 despite를 비교하는 거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나머지는 다 짜발이야.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그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써줄게요.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쌤이 시험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전치사 대 접속사에서 첫 번째가 방금 말했다시피 그 do 시리즈 although랑 그 다음에 vs despite 비교하는 거예요. 그니까 평범하게 그냥 얘 뒤에 주어 동사다, 얘 뒤에 명사다 이렇게 낼 거면 안 내죠. 그건 너무 쉽죠. 그렇게 안 내고요. 어떻게 나오냐? 그 구조를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선택형이면 although 슬래 아니면 despite 슬래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명사가 나와요. 일단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ED형이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제일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요 놈의 정체가 중요하거든요. 요 놈의 정체. 얘가 만약에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가 만약 과거형 동사면 어떻게 될까? 주어 동사니까 오도가 나게 되는 거야. 되니? 근데 얘가 만약 PP형이야. PP라면은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명사만 나왔으니까 이때는 디스파이트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뒤에 일부러 이렇게 ED형으로 시험을 많이 내는 거야. 왜냐면 ED형 자체는 과거형 동사나 PP가 둘 다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ED형으로 시험을 내는 거야. 헷갈려. 됐냐? 그럼 이제 얘가 동사냐 아니냐에 따라 이 녀석의 답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야.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잘 봐봐. 과거형 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동사야. 동사. 얘는 무슨 태냐? 능동태야. 능동태. 왜냐면 비동사의 PP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근데 수동형이면 우리 뒤에 목적어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적어가 없으면 아, PP니까, 수동이니까 얘가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되니? 이게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 됐어? 여기서 살짝 응용이 가능한 게 있어. 약간 내신 버전으로 말해줄게.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버전과 좀 혼용해서 한 거예요. 혼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바로 1번으로 쓸게요. 이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내신에서 약간 응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도우에다가 내가 지금 편의상 오도우로 쓰고 있는데 도우, 이분도 다 가능해요. 자, 오도우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원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주어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쓸게요. 디스파이트로 써요. 그럼 디스파이트 뒤에 주어 동사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전치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씁니다. Despite the fact that 이렇게 써요. 이러고 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뭐냐면 얘랑 얘랑 똑같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뜻. 문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the fact라는 명사 나온 거야. 뒤에 나온 대절은 뭐냐? the fact와 동격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although I was busy 내가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어? despite the fact that I was busy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바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뭐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하려고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럼 구문 분석을 잘못하면은요, despite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어라? 뒤에 주어 동사가 있네. 이걸 보고 잘못 구문 분석해서 얘를 although로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어 동사는 뭐야? 얘한테 걸리는 거잖아. 대세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무관한 거죠. 뒤에 명사만 나온 겁니다. 그나마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개, 요 버전과 요 버전 이렇게 두 개로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이게 그나마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얘 괄호 1번도 그렇고 괄호 2번도 그렇고요. 쉬워요. 쉬워. 그리고 구분한 거 알려줬고요. 얘도 둘이 똑같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내가 말했었던 120부쪽 케이스 2번에 있는 to ing와 to 동사원형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to 동사원형 vs to ing입니다. 이거는요, 별 한 세 개는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녀석은요. 잘 나오거든요. 여기 좀 지울게요. 사실 요 문제는요, 저는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치사 대, 왜냐면은 얘는 전치사지만 접속사가 아니잖아, 얘가. 그러니까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요 120부쪽에 요 파트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에 있어야 돼. 부정사와 동명사. 얘는 부정사고 얘는 동명사니까. 되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파트인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 to 동사원형과 to ing를 비교하는 거는요, 사실 풀이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좀 성의 없는데요, 대부분 수거함기가 많아요. 수거함기 포인트는
이걸로 대부분 해요. 그 수거 표현이 뭐가 있냐? 그게 125쪽 표에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Object to, lead to ing, be committed to, when it comes to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로 이제 대부분 시험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첫 번째, 내가 수거를 제대로 안 해봤어. 이 2D에 ing가 오는가 동사원형이 오는가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해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외웠는데 시험 상황에서 까먹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 둘이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진짜 찍을 수밖에 없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투동사원형과 투ing를 비교할 때는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투동사원형은 웬만하면 이 둘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얘는요 해석이요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해 이걸로 해석돼요.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웬만하면 이 해석이야. 투ing는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ing는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얘는 뭐뭐에죠 전치사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 기억이 안 난다면요, 수거가 정 기억이 안 나면요, 해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look forward to ing라는 거, 또는 이런 애들 있죠. 요거 우리 be used to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이것을 됐어? 이런 거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투동사원형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ing, to ing 해석 어떻게 되느냐, 요거야 뭐뭐 하는 것에,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되냐,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헷갈린다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각각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됐죠?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서 핵심은 다 설명했어요, 제가. 핵심은 다 설명했거든? 형용사 대 부사에서는 어떻게 해라?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라. 전치사 대 접속사에서는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다? although, despite 구분하는 거, 그리고 요 to 동사원형과 to ing 비교하는 거, 요 정도.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애들만 설명한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게 있으니까 그 부수적인 것들은 책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책 앞으로 가서요. 12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자, 이미 배운 거는 우리가 뭐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이거 지워도 돼요? 다 지워도 돼? 지원이 서 있어서 못 쓰지 않았나? 괜찮아. 어?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아니, 뭐가 괜찮은데 안 썼는데? 아니, 뭐가, 내가 안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서글로마, 네가 이걸 외울 수 있다고? 어? 외울 수 있어. 그래? 이따가 너 수업 끝나고 나머 써보게 해보게. 네가 외울 수 있다고 했다. 너 쓰고 가. 내가 보는 앞에서 A4용지 100제다 쓰고 가. 근데 저 괜히 거 아니었네. 토시 하나라도 안 돼.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넌 뒤졌어. 아니, 본인이 외울 수 있다 했으니까. 어? 자, 끝나고 나머. 자, 봅시다. 형용사 대 부사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부터 보자. 간단한 문제죠? 앞에 일단 비동사 나왔어. 비동사 뒤에 보어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보어가 있네요. 여러분 참고로 비동사의 ing, 비동사의 pp 있잖아. 거기 뒤에 나오는 ing랑 pp는요 전부 다 보어예요. 보어. 알겠죠? 보어 나왔죠. 보어가 이미 나왔네? 그럼 보어 자리 안 되고요. 명사 수식해줄 수도 없네? 앞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럼 수식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요. 부사. 됐냐? 이 과정으로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니?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문제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앞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influences가 보어거든? 그럼 일단 보어 자리 탈락이고요.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 명사 나왔잖아. 그럼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으니까 powerful.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는 여기 뭐 enough에 대한 설명 나왔는데 enough 자체는 어법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요. 하나만. 이게 좀 오래전에 나온 문제인데요. 2019년에 대화고 2학년에서 한번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enough의 위치는 여기 책에 써 있으니까 제가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거거든요. 결국 enough의 위치가.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cannot의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해석?
cannot 어쩌고 나오고 to가 나와 뒤에. 이거 해석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에 to가 나오면 이런 이제 구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cannot에 enough로도 쓸 수 있거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근데 뭐가 다를까? to는 무조건 앞에서 뒤로 쓰시거든. to가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서 뒤로 쓰시는데 enough는 뒤에서 앞으로 쓰시거나 할 수도 있죠.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둘의 의미는 똑같은데 to와 enough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예전에 대화부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원문에는 이걸로 나왔거든.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얘로 영작하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enough를 줘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서술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5점짜리인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nough는요 그냥 위치 정도만 알아두세요. 얘 자체로 어법 문제로는 그냥 거의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의미와 쓰임에 주의해야 할 부사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ally 붙은 애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al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들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요,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high를 보면은 high는 형용사로 높은이지만 부사로서는 높게라는 뜻도 되는 거야. 근데 highly 여기서 ly를 붙여버리면은 상당히 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y가 붙으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ly가 붙으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요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엔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분명 해석적으로 다른 거라 고등부에서 낼만하거든요. 낼만한데 일단 최근 기준으로는 그 빈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로 말하면요. 하지만 의미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high예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왜냐면요, highly가 지금 상당히 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얘도 해석이요, 높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높게로 해석되거든. 얘도 높게잖아요. 그럼 이제 둘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high의 높게는요, 어떤 물리적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 높이. 물리적 높이. 뭐 새가 높게 난다든가. 물리적인 높이죠. 뭐 산이 높게 솟아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물리적인 높이. 그때는 우리가 high를 쓰고요. 여기서의 높이는요, 어떤 정도의 높이에요. 정도의 높이. 정도의 높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도를 말하는 표현. 그런 게 높다고 할 때는 우리가 highly를 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특별히 말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동사. 요거는 좀 알면 좀 편한 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 1, 2, 3, 4까지 여기까지는 2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 아래 나와 있는 5, 6, 7은 5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풀 때 아까 말했다시피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가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죠? 보어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동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동사의 종류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사실 되게 빨리 풀 수 있겠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류를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 단어가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를 막 일일이 막 외우지는 마세요. 일일이 외우지 마세요. 무슨 뭐 5형식 동사에서 뭐 think, consider, 뭐 believe, 뭐 feel, 뭐 find, make, write 이렇게 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잘 안 외워져요.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많이. 저도 그렇게 외운 적 없어요. 그냥 많이 보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아, 얘네는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 넣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문장 같은 걸 많이 읽다 보면요, 아, sounds 뒤에는 형용사 보어 나오는구나. 아, thought 뒤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었을 때 형용사를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익혀졌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제가 좀 추천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치사 대 접속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요 부분이죠. 자, 전치사 자리와 접속사 자리 하고 나왔는데 아까 말했었죠? 얘 뒤에 명사 나왔잖아. 매너티스, 비커스 이러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나와. 고등부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건 너무 쉽고요. 뭐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를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은 애들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뭐 그냥 그렇게 막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아니니까. 아까 내가 말한 애들이 다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는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 이것만 써 있잖아. 아까 제가 써드렸었죠? 전치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는가, 접속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는가, 종류를 더 다양하게 썼죠.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투동사원형과 투ing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Be committed to 하고 나왔죠? 뭐뭐 하는 것에 헌신하다는 뜻이거든. 봐봐, 내가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어? 뭐뭐 하는 것에, 뭐뭐 하는 것에. 자, 뭐뭐 하는 것에, 그죠? 그러니까 뒤에 providing, ing 형태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수거 외우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얘는 은근히 한 번씩 나오긴 해요. 은근히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한 번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좀 알아주시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얘 같은 경우는요, 영작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영작에서. 됐어요? 영작에서 이거 헷갈려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like와 unlike 나왔는데요. 이거는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like는요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unlike는 뒤에 명사가 안 나와요. 끝. 이걸로 구분하면 돼. 쉽죠? 자, 봐봐. 뒤에 더 테이블 있네. like. 끝났어요. 됐냐? 이러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내겠냐? 내겠어? 뒤에 명사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데 이걸 내겠어요? 안 내겠죠. 일단 원리는 설명해 줄게요. 아니, like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unlike 뒤에는 왜 명사가 안 나오느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like는요, 품사가 전치사 또는 접속사야. 전치사 또는 접속사. 그래서 명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와요.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어쨌든 명사잖아, 주어도. 그렇죠? 어쨌든 명사가 나와. 근데 unlike는요, 형용사거든. 또는 부사예요. 근데 봐봐. 선생님, unlike가 형용사면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형용사 중에서 어로 시작한 애들 있죠. asleep이라든가 awaken, afraid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수식어 역할이 안 됩니다. 보어만 가능해요. 보어만 가능해요. 이 어 시리즈는 보어만 가능해. 즉 unlike는요 보어로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니까 뒤에 명사를 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unlike 뒤에 명사가 안 나와요. 되니? 겁나 쉽죠? 내겠냐? 안 내요. 이런 거 안 낸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봐봐요. 자, 뒤에 명사 없죠? unlike. 뒤에 명사 있죠? like. 끝. 뭐가 어려워 이게. 이런 걸 누가 내 학교에서. 만약에 낸다? 아, 그냥 큰절하고 맞추면 돼요. 원래 너무 쉽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쓰임상의 구분 전체 이제 끝났습니다. 쓰임상의 구분 1. 사실 오늘 한 내용은요 다 기타에 속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뭐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집니다. 비교적. 오늘 배운 내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형용사 대 부사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별 두 개 정도로는 나옵니다. 빈출도가요. 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대 부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만 오늘 너네가 제대로 알아가도 사실은 오늘 배울 분량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쓰임상의 구분 2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게. 근데 우리가 마침 자, 그 저기 뭐냐 내신 대비를 다다음 주에 시작하잖아요.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정말 다행인 게 다음 주에 이거를 수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쓰임상의 구분 2는요 죄다 별 4, 5개짜리예요. 여기 있는 거 전부다. 전부다. 다 고1에서 잘 나오는 애들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전부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제대로 배운 상태에서 니네가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일단은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숙제를 좀 먼저 말하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숙제부터 얘기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부족하지 않나요? 왜? 면접? 네. 무슨 면접? 동아리? 학생이 같은 거 하는데 영상은 내가 찍을 거긴 한데 뭐 니네가 잘 알겠지만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차이가 크잖아. 일단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어 갖고. 응? 아니 뭐야? 너 왜? 인진 왜? 수련회 간다고? 그래요? 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가자고 수련회 가는 거야 그때? 네.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아 수목금 가는 거야? 네가 어떻게 가냐? 제주도 가요? 아니 저요. 아니잖아. 왜 안 좋게 해? 지가 가자고도 아니면서. 별로 안 친한가? 일단 숙제를 봐. 지난번에 이제 131초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뒷부분이겠죠. 뒷부분을 일단 한번 먼저 좀 해와보세요. 134초부터입니다. 분량이 좀 되네요. 134에서 145입니다. 자 일단은 134에서 145까지 전부 다 일단은 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질문할 거 좀 체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좀 이게 좀 참석을 봐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에 그런 거 전부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모두 작성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특히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구문 및 해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숙제 분량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엑셀사이즈 부분이 있어요. 139, 140, 141까지입니다. 141쪽은요 28, 29, 30은 안, 그 저기 뭐야 그 당연히 구문 분석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39에서 141까지 여기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추가로 해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풀이 쓰는 거 같은데 어법상 금방 쓰는 거지. 예. 암기로 써도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암기? 네. 여기서 막 이러고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많으니까 여기는 거의 없을걸요? 요 파트는? 요 파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암기로 푸는